그러면 비트랑 이더가 됐으니까 그 다음은 뭐냐 하나 골라라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은 일단 높다고 봐야 보는 게 X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정센터장께서 홍콩에 사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콩에 있는 은행 계좌를 갖고 있으면 ETF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구매를 해보셨습니까?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사실 좀 시간도 없었고요. 근데 이미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어서 현물로 굳이 뭐 ETF로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 그게 이제 뭐 개인적인 투자의 성향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많은 분들이 저희 댓글에도 굳이 현물 ETF를 하냐 그냥 진짜 현물 비트코인을 코인거래소 가서 사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기관 투자보다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활동에 훨씬 제약을 덜 받아요. 자기 능력만 자기가 이해가 되고 납득만 되면 뭐든지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들은 약관에 따라서 정해진 룰 안에서 틀 안에서밖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가가지고 개인들이 개미들이 하듯이 뭐 계좌를 열어가지고 사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다 어떤 정해진 거래소에서만 사야 되고 정해진 어떤 자산만 사야 되고 이러한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물을 못 사는 거예요. 기관들은.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ETF를 사게 되시면은 사신 후기라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일단은 홍콩 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그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확증 편향을 완성적으로 한 그런 느낌도 들고 알고 있던 바를 딱 확인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ETF가 바로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이제 승인을 1차적으로 내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얘기인데요. 자, 그걸 보시면서 이제 뭐 앞에 정치적인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어떤 감상을 좀 가지셨습니까? 네. 너무 깜짝 놀랐죠, 솔직히. 다들 이제 이더리움 ETF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돌연 이제 주말 사이에 의견이 바뀌더니만 어떤 갑작스럽게 이제 승인을 SEC가 하게 된 건데, 이더리움,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그것도 정치적인 그런 이유가 가장 컸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요. 그 타이밍을 보면은 그러한 어떤 그 기대감이 그 승인이 나오기 그 전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NFT 갈라를 했었죠. 거기에 많은 크립토 관련된 인사들이 모였고 그 행사에서 트럼프가 자기가 이제 친크립토적인 정책을 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타이밍 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주말 사이에 아마 조금씩 그 이전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나이 많은 의원들하고 젊은 의원들 사이에 좀 의견이 대립이 있었죠. 젊은 의원들은 반 크립토 정책이 우리 당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나이 많은 의원들은 이제 그 반대 생각이었는데 아마 그게 그 트럼프의 그 갈라 계기가 되어서 반 크립토 성향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이러한 의견을 가졌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지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떤 그런 민주당이 반 크립토가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했을 때 이제 일단 이제 당장 그 다음 주에 마감일이었던 5월 23일까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승인시켜 보자. 이거 거절하면은 이제 완전히 또 나쁜 인상을 주게 되니까 일단 이거부터 승인을 하자. 이렇게 뭐 얘기가 진행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연말 가까이 가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는 크립토 관련 카드를 민주당에서 꺼낸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나온 이더리움 ETF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게 급조라서 그런지 스테이킹이 쏙 빠지고 1차 승인이 났어요. 이게 리포트에도 저희가 쓴 거를 봤는데 이게 이더리움 ETF가 대박이 나려면 스테이킹이 돼야 된다라고 쓰셨단 말이에요. 스테이킹이 없는 이더리움 ETF 성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물론 스테이킹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이제 스테이킹이 결정 요소가 되는 투자자 그 계층은
어느 정도 이더리움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에 대한 수요를 이제 측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참조할 수 있는 게 이미 이더리움 ETF와 유사한 상품들이 시장에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가 비트코인 트러스트가 이미 ETF는 아니었지만 그런 형태로 존재했었고 이제 그게 ETF로 전환을 한 거죠. 그와 유사하게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거와 유사한 어떤 이더리움 ETF와 유사한 투자 자산들, 투자 금융 상품들이 이미 전 세계에는 있고, 그럼 거기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모여 있는지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포트에서 이번에 이제 그걸 좀 들여다 본 거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뭔지 이해를 하고 스테이킹이 뭔지 이해를 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스테이킹이 있다 없다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 말고 전혀 이더리움이 잘 뭔지 모르고 그러한 유사한 투자 상품에도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ETF가 딱 나왔을 때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스테이킹이 결정 요소라기보다는 뭐 물론 그것도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약간 부수적인 결정 요소일 것 같고 더 중요한 결정 요소는 그냥 이더리움에 대한 이해일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자산인지. 그래서 이게 어떤 자산인지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금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금은 인플레이션 헤지다 이런 내러티브가 이미 전통 금융권 투자자들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디지털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 네, 맞죠. 그러니까 되게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훨씬 더 그런데 이더리움의 그 주된 투자 내러티브는 조금 그거보다는 복잡하잖아요. 뭐 월드 컴퓨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프로그래머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전통 금융권 내에 있는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와닿기가 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이더리움 ETF에 들어올 자금은 비트코인만큼은 절대 안 클 것 같고 일단 시가총액 자체가 작으니까 비트코인의 한 3분의 1 정도인데 이더리움의 그 시가총액이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 ETF에 들어올 자금이 비트코인의 3분의 1이냐면 그거보다는 아닐 것 같고요. 그보다 좀 더 작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기반 저희는 이제 한 10% 정도 비트코인 ETF에 유입된 자금의 한 10% 정도를 저희 어떤 베이스 케이스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뭐 리포트도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12개월 동안 38억 달러 정말 베스트 상황에서 120억 달러였나요? 이렇게 네. 예측을 하신 걸 제가 수치를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적은 그런 액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이더리움 ETF가 생겨났고 이제 그 전에 비트코인 ETF가 있는데 지금 그 후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뭐 솔라나니 리플이니 이런 걸 직접적으로 여쭙기보다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이 성질에서 알트코인들이 이 발행량과 공급량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 코인들이 과연 ETF로 성향이 적합하냐 저는 그거부터 좀 여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ETF라는 그 일종의 랩핑이죠. 포장, 주식으로서 이제 포장을 하는 건데 자산을 그 주식으로서 포장에 가장 적합한 자산은 비트코인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가 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 저장 순환으로서 저변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ETF 랩핑이 굉장히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변화인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자산을 이더라든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이더라든지 뭐 솔라나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솔이라든지 이러한 자산은 지금 뭐 화폐가 되기 위한 그런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제 ETF 랩핑과는 이게 궁합이 좀 덜 맞는 거죠. 비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러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ETF가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있으냐 없냐 요거에 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만큼의 투자 수요는 없을지언정 제 생각에는 한 뭐 1조 달러 정도만 있어도 사람들이 할 것 같고 할 1조 달러 정도의 어떤 그 자금 유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신청할 것 같거든요. 그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1조 달러만 모여도 아니 죄송한 1조 달러가 아니고 이제 10억 달러 1조 원 10억 달러 US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크다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화폐 단위가 좀 헷갈렸는데 10억 달러죠. 1빌리언 달러. 10억 달러 정도만 돼도 보통은 굉장히 어떤 성공적인 ETF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충분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할 것 같아요. 근데 솔라나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10억 달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 비트랑 이더가 됐으니까 그 다음은 뭐냐? 하나 골라라.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보는 게 솔라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또 흥미로운 발전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페이팔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냈잖아요. 네. 예, 기억하시죠? PYUSD. PYUSD 맞습니다. 예, 1년 전쯤에 냈는데 그게 팩소스를 통해서 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팩소스는 뉴욕주에서 뉴욕 금융감독청의 관리를 받는 회사죠. 그래서 팩소스가 PYUSD를 낼 때는 이제 금융감독청이 그걸 승인을 하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PYUSD는 이더리움 상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솔라나 상에서 올라가는 걸 허가를 했어요. 네. NYDFS가.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NYDFS, 적어도 NYDFS는 다른 데는 몰라도 NYDFS라는 이 감독기관에서는 솔라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믿을 만한 네트워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뭐 어떤 그 L1 체인들에 비해서는 솔라나가 어느 정도 미국 정부의 뭐 주정부이긴 하지만은 그런 인정을 받는 스테이터스에 올라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담론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증권법 논쟁까지 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이 담론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고민해보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앞에서 얘기한 것이 이제 정성문 센터장님과 기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개인이 남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2100만 개의 수량을 놓고 기관과 그다음에 뭐 고래를 비롯한 이 일종의 이제 나머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에 대한 그 대결을 사실상 펼쳐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가 그런 걱정도 좀 되거든요. 뭐 현실을 떠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에 대한 대결이요? 누가 먼저 사냐고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사버리면 비싸지고 개인들은 네. 못 사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사셔야죠. 기관 사기 전에. 근데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좋은 점이라고 할까? 이제 개인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어떠한 자산보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들이 먼저 우위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주식들은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일단 상장이 되기 전에 일반인들이 사기는 어렵죠. 예. 실리콘밸리의 VC나 이런 데만 자기네들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만 먼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상장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그 정보가 공개가 되기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기관들이 그 정보 더 먼저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애널리스트라든지 뛰어난 애널리스트라든지 주식을 분석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큰 금융기관 소속이고 그런 공개된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죠. 대부분 그런 어떤 큰 금융기관 속해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번에 게임스탑 같은 사태에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도 일반 개미들은 항상 월스트리트의 큰 금융기관들에 비해서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거를 평소에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게임스탑 같은 거에 이제 열광을 했던 거잖아요. 뭐 2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건데 그런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금융체제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비해서 가상자산은 사실 금융기관은 지금이야 돼서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고 개인들은 과거 5년, 6년, 7년, 8년 동안 더 많은 이 기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물론 기관이 들어오면은 네, 물론 그 매수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먼저 가서 우리가 사놓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금융기관들이 가격을 올려주고 뭐 이러한 환경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좀 약간 우리한테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성문 센터장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근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CNBC에 나와서 증권시장에는 공시를 통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투자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암호화폐는 안 그렇다. 이렇게 해서 이제 코인 시장을 까내린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정성문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이제 비대칭성이 존재하지만 크립토가 그래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은 환경이 아닌가 웹3
3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시장 이야기를 보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크립토 업계가 사실 이제 비트코인 이후에 비트코인이 사실상 원톱으로서 계속해서 끌어왔고 그 이후에 레이어 1들이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왔는데요. 이 구조 자체는 깨어지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1등 자산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레이어 1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이더리움이 이제 이 알트의 최강 자리를 내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하신 거죠. 첫 번째 네. 질문. 일단 비트코인이랑 그 외에 다른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죠.는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장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은 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그 돈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다른 화폐들과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건데, 뭐 라이트코인이라든지 뭐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익명성 코인도 있죠. 뭐 GK캐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현재에서는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잡을 그러한 화폐성 코인들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독보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내에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안에서는 지금까지 이더리움이 1위였던 거고, 이제 다른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뭐 경쟁 관계에서 좀 밀릴 수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건데, 일단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이더리움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그 생태계 안에서의 경쟁은 비트코인보다는 이제 훨씬 더 심한 상황인 거고, 이더리움의 어떤 그런 위치가 비트코인만큼 독보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이더리움이 좀 더 리스크가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뭐 또 한편으로는 이더리움이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그 이 커뮤니티가 그동안 보여줬던 결집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또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도 과거에 초창기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었는데, 대표적인 게 그 다오 해킹 때 이제 그 포킹을 하면서 어떤 그런 위기를 넘겨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업그레이드, 되게 고난이도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를 실행을 하면서 여태 이제 성장을 해온 건데,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그 견고함, 이런 것들은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검증되지 않았던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은 이제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뭐 비트코인보다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뭐 약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솔라나나 뭐 다른 기타 경쟁사들 전혀 존재 가치가 없어질 거라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고요. 어디까지나 뭐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L1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그 시장 내에서 이더리움 외에도 한 뭐 두세 개, 많게는 한 뭐 네다섯 개 정도 뭐 추가적으로 공존하는 그러한 어떤 수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화폐성 코인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남을 것 같고, 이더리움은 뭐 솔라나 등과 함께 몇 개의 주요 이제 L1 블록체인 코인으로서, 토큰으로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이끌어갈 것 같다. 그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중이다. 뭐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확실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크게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찐막 질문 하나 하고 이제 정생 사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문가시고 이제 시장 전문이시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시장 전망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걸 좀 주요 포인트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는 일단 가장 큰 두 가지 매크로적인 큰 그림 입장에서 봤을 때 주요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통화정책이죠. 미 연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뭐 주식도 그렇고 모든 자산 가격이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가상자산이 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예측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이게 전문가들도 이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그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틀리고 이제 이러는데, 뭐 저라고 다르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한쪽으로 베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 과거 이제 언제부터였죠? 2022년부터 금리 인하를 되게 급격하게 빠르게 단시간 내에 많은 폭으로 했고,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서서히 실물 경제에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들이 조금 더 하반기에는 뚜렷해지면서 경기 둔화가 더 가시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은
아무래도 하방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캐나다 이제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경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그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정도로 캐나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은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요인은 이제 정치적인 건데 미국 대선이죠. 대선에서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그 대선에 앞서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을 건데 그런 거에 따라서 가상자산의 움직임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이제 크립토 내러티브, 크립토 시장 내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마치 그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이제 미장 투자자분들처럼 매크로와 해외 대외 환경에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또 된 게 올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 둘러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바쁩니다, 요새. 정보 찾느라고.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네. 이제 크립토가 점점 제도권화가 되면서 더욱더 기존에는 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나 여기서 이런 데서만 신경 썼던 일들도 이제 가상자산 투자자들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프레스토랩스의 리서치 페이지를 가시면요. 데일리로 올려주시는 이제 시장 분석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희 정성문 센터장께서 상당히 매일매일 고생을 하시고 인뎁스 리서치도 많이 내주고 계신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토랩스의 정성문 센터장을 홍콩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 이제 서울 스튜디오와 한번 모셔서 얼굴을 뵙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